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브람스 현악 6중주 연주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지영 선생님은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학생이세요. 서울예고를 졸업을 하고 독일 트로칭엔 국립군대로 가서 학사를 졸업을 하고 네. 현재 SM 국립군대에서 석사에 재학 중이에요. 네. 트로칭엔 국립군대 학생이셨을 때 악기 대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악기를 대여받았었어요. 네. 그 과정 어떻게 오디션이 이루어진지와 그 경험담도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 2학년쯤에 이제 악기 오디션이 열리게 됐는데 각 클래스마다 교수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학생들을 몇 명 이렇게 뽑아서 오디션을 보게 돼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하고 이제 합창 선생님 이렇게 여러 명 컴퓨션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 두 곡 정도 연주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차르트 콘체르토 한 곡이랑 그리고 로맨틱 콘체르토 한 곡을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악기였던 것으로 1800년대 프랑스 악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악기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 어땠나요? 일단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 악기가 새 악기, 새로 만들어진 악기 모던가요? 네. 그래서 소리가 일단 올드악기로 가면 이제 소리가 훨씬 깊어지고 좀 이미 좀 더 둥글게 만들어진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는데 수월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곡마다 되게 필요한 소리가 다른데 그런 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현재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융의 도이치 필하모니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독일 음대에 재학 중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디션이 총 3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준비해야 할 곡들은 오케스트라 엑셉 한 5-6가지랑 그리고 모차르트 콘체르토 1악장 그리고 로맨틱 콘체르토 1악장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라운드에서는 이제 보통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2차 때 이제 오케스트라 엑셉 몇 가지랑 로맨틱 콘체르토.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이 오케스트라 시험에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융의 도이치 단원들하고 콰이텟 연주를 하게 돼요. 현악 4중주 연주를 직접 실내하도록 한다는 거죠? 네, 마지막 라운드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통과되고 합격한 사람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연주 나오고 할 때마다 보는 연주자가 자니잔스였는데 그 연주자의 그 음색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하죠. 네. 저희 오빠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아시겠지만 조금 늦게 전공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오빠 같은 경우도 고3 때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돼서 대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지금 현재는 한사 이슬러에 재학 중에 석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빠분이 1년도 안 돼서 서울대를 네. 잘 들어가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한사 이슬러에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학원에서 그냥 네, 취미로 하다가 1년 반 만에 서울예고를 입학을 했어요. 정말 굉장한 남매가 아닌가. 굉장한 그 열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열의로도 앞으로의 음악 활동도 멋지게 해내리라고 믿고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대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